인사를 더 친절하게 해주는 연습을 했어. 아,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야, 너 오늘 예쁘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너 안 본 사이에 어디 갔니? 아, 잠깐. 안 했어요, 선배님.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맞아, 팀 이름이 역대급으로 길다. 팀 이름을 소개해야지. 자, 그리고 팀 이름, 브라운은? 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입니다. 야, 진짜 14년에도 이렇게 팀웍이 거지 같냐? 아니, 우리 진짜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 뭐, 사실 팀 인사가 사실 없는데. 야, 그냥 맞아. 오늘 해보자, 그럼. 지어. 안녕하세요, 지어. 우리는. 거리에요, 해봐봐. 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14년 동안 난 유지하는 게 너무 궁금하고. 엄청 친하고 막 붙어서 살고 뭐 막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보이는. 그래, 보이려 그랬으면 비결이. 그러니까 건조해. 애들이 질척이지가 않고. 그게 나. 서로에게 자신 없으니까 오래. 이게 일단 적당한 비즈니스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 일할 때 정말 일할 때 역시 최고는. 그러니까 근데 니네도 셋만 말하고 왜 가인이 아무 말을 안 해? 가인이 일단 말리가 꺼져 있어. 일단 난리야. 마이크를 꺼, 아, 목소리가 꺼져 있어. 가인이는 그럼 14년 동안 왔던 비결이 뭐야? 이렇게 언니들만 얘기하고 넌 가만히 있어서 오래 온 거야? 혼자 솔로 활동할 때는 내가 혼자 말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항상 팀에 있으면 말을 중간에 못 끼어들겠어. 아, 문제야. 언니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힘들어, 힘들어. 나도 끼어들기 너무 힘들어. 컨셉 이런 것도 막 약간 좀 서로 의견 다르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약간 기싸움 정도? 의견 충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컨셉이 좀 섹시한 게 되게 많았잖아. 뭐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각자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다른 거야. 다르구나. 예를 들면 나는 뭔가 다 가려도 섹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간 은근슬쩍 한 거. 그런 섹시인데 언니는 완전히 놔 막 막 이게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언니는 약간 나르샤는 시원시원하지. 그래, 나르샤랑 방송을 같이 고정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난 가끔 이러고 있다가 이제 녹화 시작하려고 나르샤 이렇게 들어올 때 진짜로 몇 번 깜짝깜짝 놀랐어. 나는 그거야. 아꼈다 뭐하니. 건강한데 뭐. 내가 건강할 때 그럼 건강할 때 잘 보여주고 해. 프로그램이 새로운 상품을 알려줘. 신상을 터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놀란 적이 많아 쟤 때문에. 알지, 서장은 생각보다 엄청 보수적이야. 아, 엄청 아니 놀란 적이 많다고 쟤 때문에. 그 가끔 인별 있잖아 보다가 나도 놀라는. 심지어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줬어. 아. 오빠 이거 어때요? 사진 이쁘죠? 그래서 야 갑자기 답을 왜 보는 거는 또? 아니, 보여주는데 그걸 안 봐! 그걸 왜 봐! 제가 보여줬다니까! 아, 괜찮아, 이래야지. 아니, 사진을, 핸드폰을 보다가 옆에 앉아있는데, 오빠, 이 사진 이쁘죠? 하고 봤는데, 너무. 너는 왜 거절을 못 해? 거절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눈을 감아야지. 눈을 감으라고. 나 자꾸 거절 잘하면서.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만든 게 얼마나 뿌듯해. 그러니까 그치? 이제 나는 만약에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나는 제가 호동이 형한테 보여줬을 때 호동이 형 원래 본인은 올레레레 이렇게 못하지 않아. 그러면 이걸 못해. 이걸 못하잖아. 당사자는 못해. 나는 그 자체를 못하는데. 안정이가 안정이를 잘해. 김희철이 더 잘해. 김희철. 근데 그래서 눈이 싸웠었어? 그것 때문에?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그 언니들끼리 무슨 내 리얼리티 찍는 거에서 뒷담화를 엄청 했더라고. 지가 하면 다 고급스럽고 내가 하면 다 싼 티냐. 있잖아. 있어봐.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언니 이게 무슨. 아니야. 근데 잠깐 중요한 건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모션을 내가 하면 싼 티냐 이렇게 한 거야. 싼 티지. 약간 잘해. 내가 말을 잘해. 이리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나는 약간 그 가인이랑 나르샤랑 중간인데 가리는 데는 가리고 보여주는 데는 확. 야 나도 가리는 데는 가려. 이런 거. 그거 아니 그럼 나르샤는. 야 나는 뭐 가려야 될 때도. 아니 그건 아닌데. 속으로 나는
가인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고 하는데 왜 가인이한테 악역을 막 시키고 막 그랬었어? 아, 악역은 우리가, 우리가 시킨 것보다 가인이는 원래 본인의 의견을 되게 좀 표현을 잘 하는 스타일이었어. 가인이가 의견 조율 딱 안 될 때 어쨌든 바로 돌직구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악역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언니들이 야 가인아 네가 가서 딱 얘기해 막 이렇게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터지면 가인아 또 너가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 둘은 얘기를 잘 안 해. 의외로 피 안 붙이는 스타일들이고. 아니 그렇진 않아. 그냥 성격인 것 같아 그건. 이게 우리의 역할이려니 이게 회사의 뜻이려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경수이려니 경수이려니 경수이서 아무 말 안 해도 난 행복했고. 쟤는 왜 화를 내지? 제일 많이 싸운 게 뭐였어 회사랑? 돈이지 뭐. 근데 뭐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라. 그치, 그럼 정산 제대로 해줘야지. 먹는 걸로. 그래서 계약할 때 항상 정산 체계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그럼. 리스틱은 리스틱은 진짜 깔끔해. 리스틱이니까 오늘 네 명 중에서 유독 후배들이 나를 잘 좀 무서워하지 않아? 다 오해야. 진짜? 아니 나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사실 나는 내 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쟤는 인사도 안 받아줄 것 같고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런 오해받는 게 좀 속상한 거지 나는 오히려 아닌데 난 다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더 무서워하겠다 그래서 인사를 더 친절하게 해주는 연습을 했어 후배들한테 그럼 어떻게 어떻게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내가 후배인데도 예 선배님 저요 왜 그러세요? 왜 칭찬이지 화장 잘 먹었다 얼마나 주먹도 먹을래 빵 칭찬을 많이 해줘 그럼 항상 웃으면서 인사 그러면 후배들이 반응 어때? 안녕 안녕하세요 선배님 야 너 오늘 예쁘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너 안 본 사이에 어디 했니? 아 잠깐 안 했어요 선배님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맞아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너네 노래 너무 좋아 아 좋아하지 아 지금 그렇게 하면 좋아해줘? 예를 들어 음방에서 부하거리랑 이제 아는 형님 팀이랑 같이 1위 후보야. 우리가 완전 후배야. 근데 우리가 1등을 했어. 그럴 때는. 1등 했어? 우리가 1등해서 부하거를 이겼어. 야, 너무 축하해. 그렇게 한다고? 야, 너무 축하해. 야, 너네가 1등 할 줄 알았어, 진짜. 와, 너무 축하해. 아, 미션 되게 어렵다. 진짜 너무 축하해. 저 눈웃음이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야,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 후배 중에 솔직히 누구 이렇게 불러서 혼낸 적 있어? 그런 진짜 솔직히 아니라서. 좀 억울한 게 우리는 진짜 순둥순둥하고 사실 우리도 그 후배들의 카리스마에 눌리거든?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더라고. 누구한테 눌렸는데? 누구한테? 너, 샤크라? 아니 그냥 샤크라? 샤크라한테 누구만 하지? 샤크라가 무슨 배야? 샤크라가 선배죠. 샤크라 선배야. 선배님들이셔. 샤크라가 선배죠. 우리 이렇게 축제를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막 반가워요 이렇게 만지고 그치? 이렇게 터치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경호원분들이 계시지. 안전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우리는 경호원분들이 할 일이 없어. 맞아. 왜냐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무서운지. 얘네들 막 의상도 또 그 블랙, 맞아. 막 가죽 이런 거 블랙에 메이크업도 진하고 이런. 구동이 형 그런 거 못 느껴요? 옛날에 형 어디 경호원 분들 이렇게 행사 가면 이렇게 오시잖아요. 경호원 분들 중에 유독 굉장히 이렇게 체격이 왜소하신 분들이. 맞아.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나를 계속 자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내가 이제 편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모습 자체가 내가 지켜주고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 호동 형이랑 어디 예전에 1박 촬영 가고 막 그러면은 방법이 있었다. 왜? 밖에 사람도 엄청 모여있고 경호원 있잖아. 그러면 뭐 승기야 먼저 나가라 이러면 걔 나가 있고 가면은 밖에 한 명도 없어 사람. 경호원부터 팬들까지 다 걸어가는 거고 둘이 그냥 이러고 가 되게 어색하게. 혹시 사람이 없어 그냥. 그냥 아주. 지승이가 승기를 먼저 그냥 보내버리면 얼마나. 완전 쉬워. 완전 한 사람 걸? 그거 먼저 있어야 돼. 그걸 문제 뚫고 나가. 자, 이제 진짜 궁금할 거야. 이 장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르샤의 장점은
스쿼트 달리기. 아, 스쿼트?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좀 대결을 해보고 싶다. 그럼 나르샤가 정해줘, 우리 내가 같이 할 사람을. 자, 일단 어. 경훈이. 잘해. 성민이. 잘해. 영철이. 의외로 이런 거 잘해. 영철이 외국 별명이 스쿼트인데. 그럼. 그래서 아, 우리 세 명이니까 우리 가인이가 좀 안 좋으니까 가인이 빼고 그래, 우리 3대 3 대결. 오케이. 자, 그래서 릴리. 그렇다. 이 장점인데 왜 우리가 해야 돼? 아니, 잠깐. 맞춰버릴까, 그러시오. 자, 지금부터 스쿼트 달리기 대회 제1회 아영 대 우리 부하걸의 스쿼트 달리기 대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네. 자, 자세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스쿼트라는 거는 이 기마 자세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좋은데? 이거 근데 이걸 지켜야 돼. 풀 스쿼트라는데 우리 옆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풀 스쿼트입니다, 여러분. 풀 스쿼트인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게 몸이 막 나가잖아요. 네. 절대 뛰면서 이렇게 업다운이 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가게. 아직 오리그룹. 오리그룹. 오리그룹이네. 스타트. 우리 아영 팀에서는 김영철 선수가 자, 스쿼트 자세 한번 해주세요. 뒤로 들어있어. 스쿼트 자세 좋아요. 나르샤가 잘하니까 3번 주자로 하지 와. 싫은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시집 갔잖아요. 성함이 잘 살아라. 그래. 자, 준비. 시. 계속 있어야지. 우와. 업다운 되면 안 돼요. 업다운 되면 안 돼요. 계속. 또 봤지? 썸자 잘해, 썸자. 아니야. 스쿼트는 자세가 아니야. 이 자세로 왔잖아요. 경훈이. 경훈이 그렇게. 이러면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럼 둘이서만 왔다 갔다 해봐. 나 그냥. 잘못. 아니야. 이게 원래 스쿼트가 나도 운동선수잖아. 스쿼트를 이렇게 일자로 어깨 넓이를 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넓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기본 스쿼트. 아니, 너 가봐. 아니, 와이드 근데 너도 어쩔 수 없이 아는데.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 아니, 와이드가 있는데 나는 지금 기본 스쿼트. 자세를 잡은 거지. 아니, 가봐봐. 근데, 너도 그치야. 가봐봐. 너도 그렇게 해. 근데 너도 생각해. 1대1 해봐, 1대1. 1대1? 좋아, 1대1. 이걸로 갔다가 와요. 갔다가 가봐. 와서 여기 딱 찍어야 돼. 아니, 두 발 다 나왔다 다시 가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화이팅! 엉덩이 돌면 안 돼. 화이팅! 준비! 돌면 안 돼, 경훈이. 시!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우리 넷이 어떻게 만났냐면 맨 처음에 재아가 팀에 있었고 재아가 그러니까 여자 래퍼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섭외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하자 해서 내가 들어왔고 가인이 또 배틀 신화라고 아니 오디션 프로그램? 나르샤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 그치? 그때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 가게가 옷가게가 내가 볼 때는 매출 좋았을 것 같아. 맞아, 인기 많았을 것 왜냐면 나르샤가 무서워가지고 옷 반품을 못했을 것 같아. 맞아. 그걸 뭐 바꿔야 되는데 딱 이러시니까. 아, 그런 거 못 가는 거야, 그냥. 아니, 나르샤는 옷 잘 팔았어, 그때? 아유, 잘 터니까 내가. 뭘 터리만 노하우 뭐 했어? 노하우 나는 물건을 팔지 않아. 나는 아, 이거 엄청난 노하우야. 팔지 않고 그냥 손님과 정말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지. 내가 그 손님의 입장이 되어서. 물건은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잠깐만요. 아니, 이거 마네킹이죠? 아. 나 이 모자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내 써봐도 돼요? 아우, 써보세요. 안 돼요. 마네킹. 오! 귀여워! 이야, 잘 먹은 수배본 같아. 도피 다니면서 새끼 다 먹는 거 있잖아. 새끼 다 먹는 거. 입맛 좀 있어. 잘 어울린다. 도피도 새끼 다 먹는 거 있잖아요. 큰 부자인데. 와.
신상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 보슬 여기 매달아서 모자 너무 뜨거워요. 보자. 오, 오 잘 나오셨네요. 여기요. 어. 이거 다 옷이 이렇게 길어. 맞는 거 없어? 여기 뭐야? 다 이렇게 길어. 뭐 사장님 작은 거 같은데 다 긴 것만 팔아. 팔도 이거 이씨 무슨. 아니 옷을 사람들이 동양인데 대한민국인데 다양한 사이즈를 갖다 놔야지 다 엑스라지 아니야? 아! 사장이야? 알바지. 알바야? 야 이렇게 긴 옷만 팔아 사장으로 하래. 누가 사장이야 이거 다양한 옷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사이즈가 알바, 왜 다 엑스라냐고. 알바는 그런 권한이 없어. 내가 사장! 아니야 사장! 사장! 아니야. 우와 씨. 사장이야. 아 죄송해요. 표시만 하네. 아 얘기를 가볍게 붙여야 돼. 아 그럼 빅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야죠. 고가분만이 사이즈가 다 합쳐서 저는 누가 아 이태원에만 이런 가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손님 받지 마. 네. 아 너무 몰라. 오. 아이씨. 아 든든하다 우리 사장님 진짜. 대박. 진짜 자 얘들아 나의 퀴즈고 연습생 시절 때 얘기야. 내가 우리 멤버들 때문에 아주 경악을 한 적이 있어. 뭐 때문이었을까? 몰래 뭘 먹었나? 몰래 아니야. 야, 웬만하면 힌트 하나 줘봐. 식사 시간에 이제 내가 식기도를 항상 하니까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어. 대단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었어. 정답. 그때 이제 니네가 어렸었고 연습생 시절 힘들게 했잖아. 굉장히 훌륭한 반찬이 하나 있었을 거야. 근데 네가 식사 이제 기도를 자 뭐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가장 중요한 메인 반찬이 순식간에 없어졌어. 거기 버텨서 그냥 이렇게 돼지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날로 다 먹어 그냥. 자 사실 많이 비슷한데 메뉴의 종목을 좀 바꿔볼까? 그럼 그럼. 맨날 먹는 식사지? 그럼. 자 오케이. 제육볶음을 가운데다 하나 놨어. 아 너무 부유해. 정답. 라면이 없고. 부유해. 정답. 비빔밥인데 눈을 딱 떴는데 가인이가 너무 급해서 막 입에 넣고 비비고 있어. 오. 입에 눈 담은 숟가락으로. 이게 한식 아니야. 오래 하지 않잖아. 식기도는 짧게 보통 하니까 짧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없어질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겠어? 오, 삶은 계란.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 정답 삼각김밥을 다 먹었어. 글자 수는 맞아. 한식 아니야. 스테이크를 부유하잖아. 한식 아니야. 뭐야? 뭐야? 샌드위치. 아, 저 배고프다. 수근이 정답. 샌드위치. 그렇지. 샌드위치. 아유 정말 샌드위치가 뭐라고 해야 돼? 연습생 때 다 알겠지만 돈이 어딨어. 그치? 정말 아껴서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고 연습실 바로 앞에 이제 그 샌드위치 가게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식사 기억 잘 먹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접시가 비어 있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나는 주문을 했다. 알고 봤더니 우리 멤버 중에 두 분께서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미료제야?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억울한 게 일단 들어보고 잠깐 기다려봐. 먹는 속도가 너무 빨랐는데 우리가 초반이라 사실 그런 얘기를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약간은 아닌 거야. 근데 또 막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랑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지. 왜냐면 더 치폐해서 사 먹는데 다 먹어버리면 가인이랑 나랑 못 먹잖아. 우리가 먹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그래서 가인이랑 나랑 이제 방법을 세운 게 돈을 똑같이 내니까 애초에 음식을 아주 정확하게 나누자. 그래서 각자 앞에 먹을 할당량을 정해서 먹자.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이랑 나는 배를 공지 않았지. 아, 미료 입장. 내 입장은 그래. 뭐냐면 자 저는 팀에 처음 들어왔어요. 팀에 아직 나르샤랑 가연이가 있기 전이고 재하랑 저랑 다른 멤버 두 명이 있었어요. 자 피자를 시켜서 피자를 먹는데 재하가 이렇게 먹고 있고 이걸 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양손씩 먹으면 무슨 반칙이지. 그렇지. 이렇게 먹었어. 나도 원래 그렇게 먹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빨리 안 먹으면 손해보겠다.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나도 되게 먹는 속도가 빨라졌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만두가 4개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씩 그렇지 기본적인 예의잖아. 예의지 예의. 기본. 근데 3개가 제야 언니
거지. 아니, 오마이 대단해. 아니, 내가 그렇게 뭐 대식가도 아니고. 한번씩 싸우는 거지. 본인은 기억 못할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먹을 때 이 좀 식탐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몇 개 먹었는지 잘 몰라. 맞아, 맞아. 몰라. 아니, 근데 애들도 행동이 되게 바빠 보여. 뭐 다 먹었는데? 제가 바쁜 게 그 바쁜 게 아니라 우린 이제 세팅하는 중인 거야. 아빠랑 놓고 수저하는데 내가 그러면 만두를 먹으면서 한 손에 만두를 쥐고 있어야 되나? 아니 그냥 빨라. 만두는 뜨거울 때 되게 잘 먹는 게 제맛이거든. 그래서 진짜 딱 단무장 딱 싸가지고 한 입에 딱 넣어. 그러면은 남아있으면 애들도 먹고 있는데 이게 남은 거구나. 난 네 개라는 생각 못했어, 얘들아. 미안해. 나 진짜 네 개라는 생각 못했어. 아, 근데 아직도 조금 나는 서운했던 게. 아직도 있어? 얘기를 들어봐. 며칠 전에. 피자를 두 종류를 시켰어. 그러니까 한 종류 먹었으면 나머지 한 종류를 먹고 싶잖아. 그치. 근데 거기 한 조각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그건 내 거였어. 다 둘 다 먹었으니까, 언니들은. 그래서 나는 이걸 천천히 먹었지. 내 거,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딱 집으려는데 재하 언니가 진짜 아버지. 재야,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아니 진짜 몰랐어. 특히 커피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내가 새로 사는데 자기는 다 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달래. 그럼 자기가 거의 하더라고. 난 요만큼 남아. 난 지금 내 거 새 건데. 재야, 문제야. 재야야. 너가 문제야. 아니 과연이는 항상 요만큼씩 먹어. 아니, 네가 이만큼을 먹으면 요만큼밖에 못 먹지. 아니 먹는 속도가 느리대잖아 얘는. 항상 남기니까 그게 아까워서 미리 좀 더 할당량만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 진미채 같은 게 반찬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껴 먹으려고 잘 천천히 먹잖아 그거 한 번에. 넌 이걸 왜 안 먹노? 그런 건 아무 말도 못해. 좋아해서 아껴놨습니다를 얘기를 못해. 원래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 보니 먹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그러고. 그래. 내가 바로 먹지 않는 걸 보잖아. 먹어도 되나 해서 먹어. 아니 먹어도 되나 했을 때 아무도 안 돼요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지 지금까지. 못 봤어. 요즘에 야외 촬영 나가면 캠핑장 같은 데서는 치사가 돼. 그러면 우리 호동이 형 그 차에는 그 항상 있어. 이렇게 브루스타랑 이렇게 냄비가 있어. 동생이 나무 하나 끓여 먹자고 해서 세 명이니까 네 개만 넣으면 되죠. 있는 거 다 넣어라. 여덟 개 먹었어. 여덟 개 먹었는데 그리고 밖에서 뭐 맛있어. 컵라면을 섞어서 생라면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이것도 이만큼 라면이랑 뭐 그때 만두랑 막 이런 거 다 시켜서 막 다 드셔. 진짜 만두랑 라면이랑 엄청 잘 드셔. 막 다 드시고 국물 남겨. 그럼 형님 국물 안 드세요? 그러면 에이 배불러 살쪄. 마지막 한 숟가락을 딱 떠놓은 다음에 그릇에다 넣고 안 먹어. 마지막 왜 안 드세요? 아, 이게 살찌는 거. 이걸 이겨내야 돼. 이미 다 마지막 한 숟가락. 얼마나 착결은 줄 알아. 그거는 참. 이걸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아. 대기실 같이 있을 때 느낄 수 있잖아. 얼마 전에 대기실을 같이 썼거든. 우리 같이. 근데 대기실이 협소해. 그래서 식사 뭐 하실 거예요? 매니저가 와가지고 메뉴판을 딱 보여줘서 그랬더니 등심국밥 하나 먹자. 갔어. 등심국밥. 그러더니 아 육회비빔밥도 하나 못 들었어. 내가 달려가 육회비빔밥 하나 시켜달래요. 그러고 딱 왔어요. 냉면도 하나만 시켜라. 자꾸 생각나는 거야. 나와줘 냉면도 하나. 그 세 개를 놓고 딱 먹더니 여기서 그만 먹어요. 여기서 더 먹으면 더 먹어요. 자기만의 컨트롤이 있어. 그럼. 아, 그건 철칙이야. 철칙이야.